마. 그러다가 죽어. 전 죽지 않아요. 장담하지 마.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? 떨어져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.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. 살았길 바래. 이제 폐허가 될 아스달에 신까지 없으면 너무 서글프잖아. 다니아, 죽이세요. 양차. 나였구나. 해신차가. 아니야. 살았어. 살아있어. 살아서 어떻게든. 사영아, 저 살려주세요. 기다렸다냐? 너 지금 사람이 될 거야. 아니, 이건 돼. 다냐, 날 믿어. 나를 아느냐? 똑같습니다. 손도, 입, 눈, 지금도 예뻐요. 많이. 내가 두렵지 않아? 아니야. 괴마처럼 네 목을 물어뜯게 될지도 모르는 말이야. 무섭다. 나는 그런 마음으로는 못 살 것 같아. 사람이 아니라 괴마라면 상관없어. 네가 내 좋아한 거 알아. 나도 너 사랑해. 엄청 사랑해.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항상 나와 같이 있어줬던 건 너야. 너 죽었어. 내가 봤어. 그래서 처음으로 후회합니다. 난 돌아갈래요. 이하름크로 돌아갈게요. 놔줘요. 가지 마. 왜? 할 만큼 했잖아요. 그만하면 됐잖아요. 뭘 더 원해? 나랑은 끝인 거야.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말아요. 어떻게 해야 돼? 너 잡으려면, 못 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귀를 닫고 내게 피를. 무슨 짓을 하든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견제해줄 거라는 것. 사연아, 용서해주세요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그냥 인간의 피를 탐하는 괴물. 깨어나서 만드는 존재였네. 먼저 죽이면 되잖아. 이것은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니까. 이것을 멸시하는 누구든 죽이면. 그러면 미쳤어? 내가 안 시켜.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. 그래도 함께 갈 수 있어 다행이다. 덕분에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. 오늘은 복수의 날이네요. 가서 복수하세요.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쨌든 죽음을 두려웠을 텐데.